이거다, 맘마! 맘마타! 야, 오늘 맘마 뭐냐? 파게티에 레모네이드다, 땡새끼야! 오, 예! 맘마, 아줌마 주세요! 아니, 아줌마 맘마 주세요! 아, 자, 그놈 요란하게도 와서 직접 밥을 나겠구만. 맘마 300미로 줄댕게 빨리 먹고 가버리라, 잉? 네! 에휴, 이놈 새끼들 학교에 밥 처먹으러 오는 건지, 공부하러 오는 건지. 됐다! 응? 아줌마, 이게 뭐예요? 거긴 뭐야, 레모네이드지. 어, 줘? 저, 아주머니. 뭐? 누가 레모네이드를 사발로 줘요? 야, 꿈이야? 아, 꿈을 먹지 마. 내놔. 너무 좋아요.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긴급식은 이 말도 안 되는 급식을 사진을 찍어 올리기로 했다. 에휴, 트위터에 올려야지. 그럼 쩝쩝쩝쩝쩝쩝. 어?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사발 레모네이드 짤은 만분이 넘게 공유가 되었다. 이런 시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아, 이제 좀 살겠네. 안타깝게도 긴급식의 사발 레모네이드 파급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다. 아, 연비야, 오늘은 무슨 맘마냐? 야, 긴급식! 너 벽에 붙은 거 봤어? 너 좆됐어! 아, 씨발 깜짝이야. 왜 오자마자 지랄이야? 아니, 벽 보라고 벽! 아니, 뭔... 어? 아, SNS로 우리 학교를 널리 알리당생. 당장 올라와 상장과 선물 받아가세요. 그러셨죠? 바로 저예요. 바로 저라고요. 네? 이것은? 이 학교 이상을 높여준 저에게 주는 내용이 있단다. 축하해. 축하해요. 그렇게 긴급식은 레모네이드를 교무실에 사서 받았다. 며칠 후. 랄라리, 오늘은 377임의 뒷말이. 야, 너 큰일 났어. 아이, 깜짝이야.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씨발. 또 기사 떴어. 아니, 뭔 개소리야, 그게. 아니, 일단 이거 봐봐. 결국 전설의 사발 레모네이드는 기사까지 떠버리는 스케일까지 가버렸다. 며칠 후. 레모네이드. 아니. 오늘 레모네이드 사발 또 나오나? 왜 이렇게 레모네이드 만족이 들리냐? 등신아, 그거 너 이름이잖아. 너 부른 거야. 너 이제 네 이름 상관 없어야 레모네이드 새끼야. 그렇게 진급식의 사발 레모네이드는 얼마 전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버려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됐네, 잘 됐어. 뭐가 잘 돼?